원지록 112장. 몸의 욕구를 자제하면 활기가 축적된다. 초목에게 싱싱한 기력이 있어 나날이 뻗어 우거지고자 하는 것은 초목의 욕구이다. 그 가지와 이파리가 성장하는 대로만 맡겨두면 욕구가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므로 초목의 지엽을 벌채하면 그 활기가 뿌리로 돌아가고 다시 줄기로 영양분이 가서 굵게 커간다. 인간도 육체의 요구가 바라는 대로 한다면 욕구가 새어나가 얇아지고 만다. 그 욕구가 빠져나가 버리면 정신도 소모해버려 영묘한 정신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고로 욕구와 외부에 빠져나오는 것을 막으면 활기가 안에 축적되고 마음의 영묘한 기능은 그곳으로부터 생기고 마음은 그것에 따라서 영묘한 작용을 하고 또한 신체도 이에 따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114장 효자를 표창할 때. 요즘 효자를 칭찬하는데 금전이나 견포나 곡물 등을 표창으로 한다. 이것은 쇠약해진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합당한 방법이다. 단지 효행을 칭찬하려면 효를 행한 사람의 마음에 근본을 두는 것이 좋다. 효행의 마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를 위해서는 어떤 갓난 신고도 달게 받는 것이다. 하물며 명성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금전이나 견포, 곡물 등을 줄 때는 부모에게 많이 주고 자식에게는 조금 주어야 한다. 그처럼 하는 것은 사실 아이에게 조금 주는 게 아니다. 그 부모에게 상을 대부분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대부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모를 칭찬하는 말로서는 가정교육이 잘 되어 이런 효자가 나올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좋고 자식을 칭찬하는 말로서는 너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매우 기특한 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좋다. 이와 같이 했다면 효행하고자 하는 평소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 115장 효행을 권할 때. 효행으로 인해 이름이 나는 것은 반드시 빈곤이라든가 곤란이라든가 병이라든가 병고라든가 하는 일에 의해서다. 즉 대체로 효행으로 유명한 사람은 불행한 경우에 빠진 사람이다. 지금 만약 효자의 효행을 두텁게 칭찬하며 상을 내리면서도 부모를 칭찬하지 않으면 그 효자라는 자는 그 집의 불우함에 의해 상을 받고 명성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 효행을 표창하기에는 아마도 썩 내키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무릇 사람의 선행을 칭찬할 때는 반드시 그 아버지와 형의 근거를 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단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와 아우가 형에게 하려는 죄를 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과 형의 아우에 대한 우애도 권할 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자는 노는 학이 편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됨이 부모를 모시고 집안 어른을 잘 받들면서 윗사람의 뜻을 침범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적고 윗사람의 뜻을 침범하기를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던 적이 없다. 군자가 근본을 세우고자 했으므로 근본이 서고 그 본의 길이 생긴다. 부모를 모시고 형제자매를 서로 위하는 일이야말로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120장 자기를 잃으면 사람을 잃는다.
자기를 잃으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모두를 잃어버린다. 맹자 이루상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안도 반드시 스스로 망친 후에 남이 망치고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한다. 서경의 태갑에서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21장 독립자신. 대장부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일 없이 혼자서 독립을 해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권세의 빌부터 알짱거리거나 돈 있는 자에게 엉겨붙어 아양을 떨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123장 마흔이 지나서야 세월의 아까움을 안다. 사람은 젊고 힘이 넘칠 때에는 세월이 아깝다는 것을 모른다. 설사 알더라도 그렇게 크게 아까워하지는 않는다. 40살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시간이 아깝다는 것을 안다. 이를 이미 알 때는 힘도 점점 쇠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는 젊을 적에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 아무리 후회한들 역시나 이롭지 않다. 순자는 순자 권학편에서 뜻을 세우고 묵묵히 일해야 한다며 지렁이와 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렁이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과 힘센 근육이나 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로는 티끌과 흙을 먹고 아래로는 땅속에 물을 마시는데 이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쓰기 때문이다. 개는 8개나 되는 발에다가 2개의 집게를 지니고 있지만 장어의 굴이 아니면 어탁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은 산만하게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뜻이 없는 사람은 밝은 깨우침이 없을 것이며 묵묵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혁혁한 공을 이루지 못합니다.